야 이거 봐봐. 에? 뭐요? 오늘은 동영상이야? 에? 이거 다이소에서 종류별로다가 더럽게 많이 판매하는 채반이잖아. 어 채반 사러 갔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. 뭐가 좋은 거야? 에이 그냥 뭐가 좋은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지. 못하면 리뷰 끝나냐? 빨리 알아봐. 아 저건 물어보면서도 지랄이야. 너 혼자 살지? 그렇지. 네가 승질이 까탈스럽고 더러우니까 아직도 혼자. 아, 됐고 3000% 좀 빠지지 말고 채반 뭐 사냐고. 그래도 한번 먹였지? 너 샐러드 자주 먹어? 아니 야채 손질 귀찮아. 그럼 뚜껑 있는 건 다 제끼고. 손님 자주 와? 아니 손님도 귀찮아. 이 그러면 사이즈 큰 것도 다 제끼고. 그럼 상추 쬐끔 과일 쬐끔 씻겄네? 어 그럴 때 쓰려고. 이 보자. 이 그러면 라면에 파는 먹는 거 좋아해? 어 파랑 청양고추 같이 넣어 먹는 거 좋아해. 이 볶음밥도 좋아하고. 어 좋아하는데 그만 물어보고 채반 알려달라고. 아 그거 참 원래 사용 빈도랑 용도가 되게 중요한 거. 아, 듣고 건... 채반 뭐 쓰냐고. 1000원짜리 이중 채반 품번호 102938. 그거 왜 추천하는데? 이 이거 1인분 선용채 딱 들어가고 과일 1인분 딱 씻고 눈물 빠지는 거 딱 좋고 새를 딱딱딱딱딱딱 쓸어서 따신 야채를 딱 쓸어담기 딱 좋아. 그래서 또 사서 써 안 써? 이거 1000원인데 한 3000원치 쓰면 우선이거든? 그럼 또 사야지.